스페인 북부 알라바주에는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뒤덮인 신비의 계곡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하얀 황금을 생산했던 산속의 염전, 아냐나 소금 계곡입니다. 소금을 캐던 선사시대 유물이 발견될 만큼 이곳은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그 명성에 걸맞게 스페인 최고의 소금이 생산되고 있죠. 원래 이곳은 바다였습니다. 2억 년 전 지반이 융기하면서 천혜의 소금 계곡이 생겼는데요. 덕분에 중세시대에는 소금 무역으로 번성했던 곳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냐나의 암반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처럼 용천수를 뿜어냈고, 소금기를 머금은 용천수는 실핏줄 같은 수로를 따라 지금껏 멈추지 않고 흘러왔습니다. 수로는 옛 방식 그대로 소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는 200년 된 수로가 있을 정도로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물속의 염분이 소금층을 형성해 나무를 보호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4km에 이르는 소나무 수로를 통과하는 동안 염도가 짙어진 용천수는 염전의 우물로 모이게 됩니다. 이제 우물의 염수는 염전으로 보내지는데요. 4시간 정도 자연 증발을 시키면 물은 사라지고 순도 높은 소금 결정만이 남게 됩니다. 미식의 나라, 스페인의 셰프들이 인정한 순백의 천연소금. 아냐나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2억 년 전에 대자연이 선물한 신비의 식재료랍니다.